바닷바람을 맞고 자랐다 하여 해풍 쑥이라고도 불리는 거문도 쑥이 그 주인공. 최근엔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늦겨울에서 봄 사이에만 맛볼 수 있던 거문도 쑥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쑥으로 떡, 그다음 송편, 개떡, 인절미, 그다음 추출액, 쑥차, 쑥 분말 등등 해서 한 20여 가지 가공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진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거문도 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무공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음식을 통해 맛은 물론 건강까지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문도 쑥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밀조량도 풍부한 지역에서 자라나서 맛이나 향이 훨씬 강하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그런 쑥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문도 쑥의 명성도 더욱 높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자연히 상승하면서 거문도 쑥 역시 2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